오늘은 몽샹 파리. 여기 보면 이렇게 몽샹, 이렇게 몽샹입니다. 몽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키 뭔지 볼까요?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짜잔! 크래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보시면 소중한 사람에게 엄성된 재주로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샀고요. 설큐빙은 아니고 그냥 누가 크래커예요, 이거. 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구입 후 바로 드시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전자레인지에 5초 정도 돌려 드세요, 라고 했네요. 요새 겨울, 지금 이걸 찍을 때가 겨울인데, 겨울에는 언다고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렌즈에 5초 정도 돌려서 드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짜잔! 몽샹!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주고요. 수제 누가 크래커입니다. 맛이 여러 개 있는데, 녹차도 있고, 초코도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하고, 요게 블루베리를 선택했어요. 저희 짱가가 간식으로 먹으라고 사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래커가 있고, 요 안에 이렇게 누가가 들어있어요. 잘 보시나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줬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16개 샀고요. 가격이 1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제가 먹는 거를 못 보여드리고 소리만 들려드려 볼게요. 소리 들려드리는 것도 그냥 좀 그런가? 몽샹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몽샹을 할래. 누가 크래커? 얘 종류가 여러 곳에서 팔지만 어쨌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나?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잘라지고요. 맛있네요. 다시 한입 더. 이거 누가가 들어있니?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누가를 이렇게 크래커에 껴서 먹으면 똑같은 맛이 날까요? 갑자기요. 누가를 그냥 크래커에 껴서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다. 이거 팬이 먹을게. 이건 블루베리예요. 이렇게 블루베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오리지널을 먹고 블루베리까지 하나 더 먹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이거는 블루베리는 이렇게 한입 먹으면 안에 블루베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오리지널하고 블루베리랑 가격 차이가 똑같거든요. 없이. 그러니까 뭐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씹는 맛이야.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가루가 많이 들어가지고 꼭뭘 받치고 드셔야 되겠어. 한 입에 넣기에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맛있네. 몽샹 블루베리가 들어간 게 약간 좀더 달달해요. 오늘은
이거 크래커였습니다. 하나만 먹기로 했는데 두개 먹었는데 곧세개 먹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자 언박싱은 끝! 안녕!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만나요. 안녕!